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경절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세상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결같이 들었던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질없나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제가 다녔던 세계여행과 접목해서 말씀해달라 하셨습니다. 참 난이도가 높은 주문이었습니다. 혹이나 제 자신이 먼저 드러나면 안 되기에 최대한 조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처와 약속 때문에 다녀온 세계여행이었지만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년 회사 사정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갔던 여행이지만 모든 일정을 제 처에게 맡겼고 다만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제가 일정에 포함시켜서 꼭 가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우선 페루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남아있는 페루에서의 경험은 니므롯과 담무스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페루는 대부분 카톨릭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매년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쿠스코라는 도시에 있는 1학년 아이들은 이 축제에 모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이 아이들은 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고 각각 다른 곳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태양을 경배하는 예배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이 담무스 예배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우리는 유대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4월은 바로 탐무즈라고 합니다. 태양력으로는 6, 7월인데 이때 탐무즈가 있는 이유는 하지, 즉 밤이 가장 짧고 낮이 제일 긴 태양이 가장 오래 머무는 절기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페루 쿠스코에도 우리와 같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재림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십자가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모두 재림교회입니다. 엄청 많죠? 쿠스코는 해발 3,399m에 있는 페루의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스코에는 재림교회가 아주 많이 있었고 저와 제 처는 쿠스코에 있는 큰 재림교회나 가까운 재림교회를 가지 않고 첫 안식일 하늘과 제일 가까워 보이는 해발 3,550m에 있는 하디네스 재림교회에 갔습니다. 이게 하디네스 재림교회입니다. 비록 설교자가 없고 영상으로 설교를 봤지만 재림교인의 그분들이 듣는 말씀의 수준은 그 어느 곳보다 낮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예배 후 수석 집사님 한 분이 싸오신 옥수수 찐 알을 함께 나눠 먹고 짧은 담소를 나눈 후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옥수수는 페루비안 콘이라고 해서 옥수수라고 해서 얼마나 알갱이가 큰지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맛도 좋았습니다. 저는 이쿠스코에 있는 하디네스 재림교회는 정말 높은 산 동네에 있지만 빛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빛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교회는 많이 비어 있었고 비록 노인분들이 대부분인 교회였지만 아마 이러한 교회의 노인화 현상은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반증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리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밝게 비추고 있었고 그들에게 진리가 주어졌음을 이번 여행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세가 온 것은 진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행 동안 안식일을 보낸 곳은 페루에 있는 쿠스코, 독일의 베를린,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또한 말라위와 잠비아의 리빙스턴, 한국과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였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재림교회는 오후 1시에 예비를 한다고 해서 시간에 맞춰서 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한인들은 다른 곳에 가서 그날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아쉬운 마음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함께 예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토록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아쉽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은 부다페스트,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교회에 있었고 마침 예배가 끝나고 나서 파트락을 해서 손님들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채식 요리였고 저는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 얼굴 보시면 웃고 있죠? 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 형제되어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토록 감사한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는 교회 사진은 원래 없고 이런 음식 사진만 있길래 사실 구글에서 외관 사진을 퍼오고 제 처에게 다른 사진을 부탁했었습니다. 이때 이 부다페스트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특창하는 그 특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흑인이 노래를 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특창은 혼자 듣기에도 충분했기에 여러분과 나누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재림교회입니다. 참 감격스러우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보내셨던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뜨겁고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그 안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루마니아에서 온 재림교인들의 특창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루마니아 교인들은 이들의 얘기를 따르면 나름대로 유럽에서 인정받는 재림교인들입니다. 공산주의 시절 이들은 성경책이나 찬미가를 가질 수 없었기에 아이들에게 2,000개가 넘는 노래로 성경을 외워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타협 없는 신앙을 하는 유럽인들 중에 정말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루마니아에서 온 교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말씀을 가질 수 없을 때 말씀을 잊지 않게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것은 저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필리핀 사람들이었고
덕분에 팟트럭을 이곳에서 매일 먹었던 여기서 매일 먹었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한번 찬양을 들어보실까요? 이후에는 이 다음 주 안식일은 말라위에 갔었습니다. 말라위에 있는 선교지를 방문해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김갑숙 선교사분입니다. 여자 혼자서 얼마나 많은 빌딩들을 짓고 그 선교지를 발전시켰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한 분기의 마지막 주 안식일을 보냈었기에 성만찬 예식을 진행했었고 한 원로하신 장로님의 구두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 떨어져도 구두를 꿰매고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온다는 마음으로 슬리퍼를 신지 않고 구두와 양복을 입고 오셨던 이 원로 장로님은 그분의 모습이 참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와 물 1년,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 원로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없지만 이분은 분명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순종과 겸손으로 말입니다. 말라위에서 들은 이분들의 특창 또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특창이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라위에서의 예배는 반 이상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말라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잠비아라는 잠비아 리빙스톤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잠비아 리빙스톤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모든 교회가 다 SDA 철치입니다.
여기서 또한 성만찬 예식을 진행했었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그분의 발을 씻기고 함께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한 형제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400여 명 이상이 참석하는 교회였고 많은 재림교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는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와 함께 세종 예식을 한 친구입니다. 신학과에서 공부하고자 한다고 얘기하는 친구였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재림교회가 있고 또 많은 재림교인이 많던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을까요? 사실 모든 곳이 은혜로웠고 감사했습니다.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교인들이지만 교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순서, 안식일 학교나 과정 공부, 또한 설교 예배에 부르는 찬양이 저희와 너무도 흡사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한 형제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신앙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간구는 선진국보다도 후진국에서 더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모든 곳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간절하고 절실하게 보고 싶었던 현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이었습니다. 요르단은 페트라나 와디룸이 가장 명소라 했지만 최고라는 와디룸보다도 저는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곳에 가면 아직도 불붙는 유황이 있고 화산 폭발로 분출되는 유황은 60%가 유황인 반면에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99%가 유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심판의 자리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심판은 미래의 심판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쪽에도 소돔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평야여야 하고 그 모든 증거가 요르단 쪽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에도 소돔이라 주장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방문했던 곳이 성경에서 나오는 소돔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대한 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Region, God the Bible said, rain, sulfur, brimstone, fire upon the whole land. As opposed to regular sulfur, this pale white form of sulfur can only be found in the ruins of Sodom and Gomorrah. It cannot be found in any volcanic area or any mineral museum. Supporting the Genesis account, geothermal activity has never been recorded in the region, so these brimstones could not have come from a volcanic eruption. All that I'm walking on is just pure ash, like totally dehydrated from. You can see there's some bits of sulfur. Try to zoom. Gonna burn them. Brimstones are highly inflammable due to the fact they are made of pure sulfur. Inhaling the smoke from this burning sulfur will cause extreme irritation of the esophagus. Brim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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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brimstone here. Like a little ball with a shell.
네. 제가 숙박한 곳은 사페 키친 호스텔이라는 곳인데 요르단은 관광 사업이 발전한 곳이 적고 이 동네는 참으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땅은 나무 한 폭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질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모슬림들과 여러 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고 그 동네가 지금도 동성애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를 안내해 준 청년은 이분이 오너고 이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안내해 줬는데 자신의 여자친구가 많다고 자랑하며 그 중에는 결혼한 여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얘기해 지금도 이 장소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장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방문했었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게 제 손입니다. 이곳은 과거 아주 오래된 공동묘지인데 그 묘지에 있는 시신 위에 불에 탄 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런 뼈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이 뼈와 그 위층을 보면 분명히 불에 탄 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롯이 피난해서 지냈다는 동굴도 이 요르단 쪽에 있었고 지금도 그 동네 이름이 고모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과거에 보이는 지도가 있는데 이 박물관에는 이러한 지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에돔은 누구죠? 에서죠. 그 에돔이 어디서 지냈다고 하죠? 붉은 바위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페트라에 보면 에돔이 지냈던 장소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아모레이 그리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곧 분명히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모든 증거들을 확인할 때 우리의 심판 또한 분명히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요르단에도 이스라엘에도 이 롯의 아내라로 주장하는 바위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롯의 아내는 소금이 되었고 수천 년 동안 분명 녹아 없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없어질 세상을 바라본 롯의 아내는 녹아 없어질 소금이 된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참으로 불쌍한 사랑입니다. 비록 그가 구원을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어 그의 삶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에 가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런 바위들이 다 소금입니다. 제가 이 소금을 잘라서 이곳에 가져오려고 했는데 미국에 두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면 제가 이곳에서 가지고 온 그 소금을 꼭 맛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롯의 아내에 대해 비난하고 있지만 저는 롯의 아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통해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절박한 순간에 이들은 왜 지체하였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들에게는 두 딸 말고도 다른 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오하는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재림교회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녀들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롯에게 단지 사위들만 있다거나 이 사위들이 두 딸과 약혼을 했지만
그의 집에서 살지 않던 청년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롯은 천사를 믿었고 성읍을 떠나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그의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성읍을 멸할 것이라는 의견을 농담으로 여겼다. 다시 얘기해 롯에게 두 딸 말고도 더 많은 딸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둔 재물도 마음에 걸렸겠지만 어쩌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다른 자식들을 두고 떠났기에 혹 그들이 따라오지는 않는지 어미의 마음이라면 그 애타는 마음으로 뒤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저 같으면 아이들을 두고는 떠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자식들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해 우리 대신 죽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아무도 나를 대신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사실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슬림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힌두교인들이, 불교인들이, 시크교도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림교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늘에서 보시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의 최고점을 찍은 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손에 쥐고 유다는 그 떡이 상징하였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팔러 나간 것입니다.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행적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심지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는 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한 채 길도 없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따라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의 멸망은 너무나도 비극 중에서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림교인에게는 차라리 재림교인이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로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진리를 바라보며 살지만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해 멸망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다니셨다 주장하는 길을 가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그 길을 저는 똑같이 걸어보았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행적에 심지어 입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하면 그곳에 손을 대고 연신 그 거룩함이 자기에게 옮겨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림교인인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생사를 결정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며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유다의 비극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진리를 알면서 진리 옆에 있으면서 그 진리를 내 안에 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삶을 희생하고 가끔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독교인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처럼 진리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재림교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사람이라 주장해도,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주장해도, 내가 아무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삶.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내 신앙이 비극이 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옥수수라도 나누고 싶어하는 페루 집사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신앙. 헤어진 구두를 꿰매면서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랑 있는 원로 장로님의 신앙. 자기 자식들 걱정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앞만 보고 걸어갔던 롯과 같은 신앙. 심지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는 그 신앙. 말씀이 없으면 외우고 외워지지 않으면 노래를 만들어서라도 외워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내 하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